워스업 워스굿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조금 공백기가 있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영어맨 Bank of Legacy 앨범 리뷰 이제 마지막 파트 2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8번 트랙 Devastate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 듣는 거는 짧게 들어보는 장면만 나오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 1번부터 14번 트랙까지 전부 다 이미 들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8번 트랙 Devastate부터 가겠습니다. 원미리 피처링했고 오랜만에 6키의 프로듀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 6키 프로듀싱을 찾아 듣기가 힘듭니다. 어찌된 영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앨범에서는 6키의 비트를 들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들어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도 방콕 레거시 곡처럼 가사가 날카로웠어. 가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Devastate라는 말이 한글말로 황폐하다 라는 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원밀과 영엄이 어떤 좀 거친 가사들이 있어요. 약간 갱시시죠, 갱시. 한국 힙합 래퍼들의 가사를 보다가 태국 래퍼들의 가사들을 보면 조금 신기한 좀 흥미로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총은 없지만 총을 쏠 사람을 고용한대요. 이런 것들도 되게 좀 특이한 것 같고 계좌를 열었을 때 여전히 충격을 받았다. 내 적이 되기 전에 두 번 생각해라. 이제 앞선 트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Bank of Legacy인 걸로 알고 있어요. Bank of Legacy만큼이나 좀 파괴력 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다음은 사탄 I'm on the way featuring Jaman YB, Engaz YB 들어보죠. 뭐 힙합 가사들 요즘 보면 뭐 이제 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사탄에 대한 얘기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영웅의 가사에도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사탄이 어떤 인물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고 약간 이런 거 같아. 이 가사에 보면 좀 아마 이게 포인트인 거 같은데 내가 아니라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음악을 만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내 영혼을 팔아. 당신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철학적인 가사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애가 느껴져요. 내가 아니면 내 자신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나는 one and only,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음악 없이는 살지 못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링로스의 God Forgive I Don't 약간 이런 앨범들의 약간 그런 멘탈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은 10번 트랙 Mafia Spain 입니다. 960 소울이 만들었고 영구 다이아몬드 MQT 피클락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요즘에 몇몇 래퍼들 타이거 같은 래퍼들이 약간 라틴 바이브 음악들을 이렇게 약간 컨셉으로 만들잖아요. 또 아름다운 여자를 또 마마시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마시타와 함께 뭐 그것을 흡연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렇게 놀고 약간 그런 느낌들 아시죠? 이게 제대로 구글 번역이 해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해석을 하면 취하지 않은 619 Rey Mysterio처럼 기다려 라는 구절이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는 WWE의 굉장히 광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럽 축구, NBA 이런 거 보실 때 저는 WWE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본 사람이기 때문에 619과 Rey Mysterio를 언급하는 구절이 아마 저는 가장 여기에 이 곡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11번 트랙 Don't Stop By Walk On 들어보겠습니다. 게임베이더 프로듀싱이네요.
이곡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 바이러스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걸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계속 진행해야 된다. Life goes on이죠. 그녀가 떠났고 곧 잊어버렸다. 그러나 우리에겐 친구들이 있다. 잊지 마.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하필 또 요즘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곡이 사람들이 아마 좀 많이 위로가 되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곡의 조회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낮아서 좀 놀랐어요. 12번 트랙 들어봅니다. 파이엔? 차가운 불? 게임베이더 프로듀싱입니다. 영웅은 노래를 잘하니까 이런 바이브도 소화가 가능하구나. 저는 약간 영웅만이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이런 것 같아요. 참 래퍼들이 은근히 사랑에 대한 표현을 좀 달콤하게 하려고 그러면 좀 뭐라 그래야 돼, 남성미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섬세한 가사들이 은근히 안 나오는 때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웅 같은 경우는 목소리나 바이브 때문에 되게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음악으로 잘 녹이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은 차가운 불 같아. 처음 만질 때 마음이 따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도 되게 좀 의미가 있네요. 약간 가사가 은근히 슬퍼요. 약간 애절한 사랑 얘기? 이게 영웅에게 있었던 실화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13번 트랙!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쿰라 작별 키스 960 소울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들어보죠. 와, 이거는 가사도 예술인데 전체적인 음악적 바이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쿰라는 영웅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영웅 스타일의 R&B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음악에서 가사가 예술이에요. 아, 그 시간이 나를 잊게 하니까 내일이 어젯밤이 될 것 같은 느낌. 너와 나는 운명이나 우연을 만났다. 오, 이런 말도 좋고. 사라지기 전에 키스해줘. 아침이 되면 그녀는 떨어져. 숨을 쉬기 전에 키스해줘. 영혼만이 풀어낼 수 있는 R&B인데 슬로우 잼 있죠. 보통 우리가 침대에서 얘기하는 음악들. 뭐 알켈리를 얘기하지, 알켈리가 아니더라도 뭐 트레이송즈 같은 뭐 그런 느낌들은 어떤지 아시죠? 저는 지금 8번 트랙부터 지금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곡이 저는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R&B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아마 베스트 트랙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트랙입니다. 푸칸마이. 이게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발음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임베이더가 프로듀싱 했네요. 이 곡도 예,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간 이별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만나는 그날. 그리고 아직 누구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그래도 약간 좀 지금은 헤어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약간 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사로만 봤을 때는 이 마지막 트랙이 가장 좀 순수하게 다가오지 않나. 좀 늦었지만 영웅의 마지막 트랙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앨범이 좋습니다. 꽤나 저는 마음에 들었던 곡들이 많았던 것 같고 가장 베스트 트랙을 꼽는다면 이 앨범에서 저는 딱 두 개예요. 아주 극단적인 곡인데 하나는 동명의 곡 Bangkok Legacy고 두 번째가 쿰라. 쿰라 같은 경우는 좀 의외였던 게 어떻게 보면 영웅이 로컬 바이브를 잘 섞은 R&B 성향의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콜라에 나오는 가사 스타일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슬로우잼을 얘기를 하면 좀 더 딥하고 좀 더 섹슈얼하게 가긴 가야겠죠. 좋습니다. 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은 아마 이 클릭 조회수 따라서 나올 텐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트랙과 제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앨범이 굉장히 수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근자에 나왔던 태국 힙합 앨범들 중에서 앨범 단위 앨범들 중에서 원미래 페인킬러가 단연 좋았다고 저는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여러 비디오를 통해서. 근데 아, 벤콕 레거시도 못지않게 좋다. 원밀이 약간 높하고 다크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블랙이라는 색깔을 원밀의 그 페인킬러 앨범 블랙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다면 영엄의 벤콕 레거시는 화이트한 느낌을 갖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서로 상반된 분위기의 앨범이라서 아마 이렇게 오며 가며 들어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뭔가 영엄은 한 단계 더 음악적으로 진화한 느낌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요. 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